아담 하와 카페. 아담 하와 카페. 고양이도 있다. 와, 느낌 있네. 타워도 있다. 센트럴 호텔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 현지 이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있네. 오, 저 바베큐. 와, 느낌 있다 여기. 진정한 말레이시아인가? 바쿠테, 바쿠테. 아까 머리 자르는 아주머니께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뭐 먹어야 되니까 바쿠테 먹어야지 이러던데. 바쿠테요? 원래 바쿠테가 말레이시아 음식인가? 이게 길거리 마사지 샵이 있네요. 요 호커 센터처럼 또,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인디아 스파이스도 있고요. 이쪽이 좋은 거 같아요. 호텔이 많네요. 멜드럼 호텔. 저 뒤로 센트럴 호텔. 그 다음에 저 옆으로 가면 또 다른 호텔. 호텔이 많다. 호텔이 많아. 호텔촌이네. 뉴 호텔, 칼튼 호텔. 무슨 호텔? 저기도 또 호텔이야. 여기 뭐 호텔이 너무 많아. 근데 로컬이면서도 저기 그 어디지? 체크포인트랑 가까우니까. 아. 여기도 호텔, 저기도 호텔. 이쪽에 호텔 밀집 지었을 기였어. 이름만 호텔 아니야? 저기 여방도기. 그렇긴 하네. 호텔 맞죠? 호텔, 호텔. 근데 싸겠지 뭐. 이거 범블비 아니야 이거? 범블. 아, 저런 데가 이제 로컬이네요. 진정한 로컬. 와, 진짜. 그치? 어. 저 음식 끝나서 잘할 것 같아.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저 정도 냄새만 제 맛집이라고. 진심.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저기 술을. 여기 그냥 리큐로. 24시간 술 판다는 얘기인가? 그런 것 같아. 와, 여기 재밌는 나라다. 재밌다. 저쪽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기? 건너가 볼까? 너 오늘 좀 날이 아닌 것 같아. 길을 건너고요. 여기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 되는, 먼저 배려해주는 나라입니다. 여기 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 여기 야시장인가 보다. 대박.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 야시장인가 봐. 아, 여기가 우리 아까 말한 그 야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데 같은데요? 걷다 보니까 오게 된 것 같은데.